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 썰은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씁니다. 좀 지겨워요. 지겨운데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카푸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져야 하는데 안 써지잖아요. 너무 많잖아, 지금도. 아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가 안 좋거든요? 누가 봐도 안 좋잖아, 여러분. 뉴스에 안 좋다고 얘기하죠?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안 좋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일자리 없어지고, 빚 늘어나고, 영끌빚 죽겠다는 소리 매일같이 나오고, 누가 봐도 안 좋아요. 올해 1월부터, 경제 안 좋다. 부동산 경기, 심각하다. 영끌족도 버티기 힘들다. 각종 물가 올라간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뉴스 매일 보죠. 이런 거 보면 카푸 했던 사람들도 이제 안 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카푸어스는 안 주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보통 이렇게 좀안 좋아지면 카푸어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좀 계좌수가 줄어드는데 계좌수가 안 주는 것 같아, 이게.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 수많은 카푸어들. 올해 어떻게 버틸려고? 제가 올해 못 버틴다고 얘기했죠. 올해 아마 버티지 못한 사람 있는데, 그래도 안 쓰실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부터 불경기인데, 왜 이런 불경기에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카푸의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현상 유지되고, 늘어만 가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이유를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큽니다. 미디어의 영향. 유튜브, 인스타그램, 드라마. 이게 뭐 유튜브만 문제가 있다, 인스타그램 문제 있다, 드라마가 문제가 있느냐. 세개다 문제가 있어요. 세개 다. 왜냐, 제가 봐도 유튜브 보더라도 자동차, 외제차 관련 영상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보다 보면, 아, 저 나이 때 정도도 차는 몰아야지라는 착각이 들게끔 들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뭔가 이런 결물 생심이 강하잖아. 원래 차를 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영상 몇개 보잖아요. 그러면 아, 사고 싶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들어. 뭔가 멋지게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모습 보고 차 성능 같은 거 보면 아, 나도 저 차를 사야겠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만 그렇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 입장에서.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더라도 외제차 같은 사진 많이 올리잖아, 남자분들.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나보다 어린 친구가 막 비싼 차 보이면 나도 저런 차 몰고 싶다 생각 들지 않아, 맞죠? 그리고 가장 큰게 드라마. 아, 제가 드라마를 안깔 수가 없는데 그래도 까야겠습니다. 왜냐, 드라마에서 젊은 남자 주인공이 좋은 세단 몰고 나오잖아요. 그게 기본값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나 여지껏 수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레이나 모닝을 타고 나오는 거나본 적이 없습니다. 스파크 타고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1톤 트렁크 타고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세단부터 재발합니다. 고급 세단부터. 여자는 가난한데 남자는 무조건 좋은 고급 세단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느샌가 남자가 고급 세단을 모아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돼버렸어. 아니, 돈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뭔가 저 나이 때저 노릇 타는 몰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가보면 우리가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나이가 새파랗게 어린 친구들도 K5나 K8, 그랜저를 모는 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엔 그랜저가 부의 상징이고 성공한 남자들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보통 기본 이 정도는 몰아야 되는 것처럼 뭔가 설정이 돼버렸어.
아니, 근데 전화기 때 기관지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 없잖아. 아, 돈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 돈 벌기 힘드니까, 좋은데 취업하기 힘드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취업 무턱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자리는 들어가기 힘들고, 좋은 자리 들어가는데, 나이, 시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좀 늦은 나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을 번다 하더라도 늦은 나이 벌어야 되고, 뭐돈 번다고 끝납니까? 돈 나가는 것도 많잖아. 꼭 차에만 돈이 나갑니까? 아니죠. 생활비나, 방세나, 뭐 먹는 거에 돈 많이 나가잖아. 그러면 차를 유지하기 더 빡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렇게 고급 세단이 많은 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그만큼 뭐냐 하면 카푸어들이 객관적으로 많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카푸어가 무조건 독일 3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네시스도 카푸어 많습니다. 제네시스도 카푸어 엄청 많아요. 이걸 단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 하면 올해 좀 신기한 걸 내가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작년까지 G80 그 매물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G80. 근데 올해부터 중고차 사이트 같은 데 검색을 보시면 G80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갑자기 많아졌어. 왜 많아졌을까? 작년까지 카푸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거 이것저것 기름값에 많이 들어가니까 감당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배기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은 양심이 있는 거죠. 이 G80도 카푸어도 많아요. G80, G70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산차도 카푸어가 많아요. 왜 많은지 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 판매점 가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금. 현금이 땡겨 남은 없어도 겁도 없이 오라이브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 방송에 그런 분 있었죠. 제가 말렸는데, K5 풀업을 그때 4,000인가 4,100인가? 오라이브를 지르겠대요. 그때 금리가 한 8인가 9인가 그랬어. 그거 질렸으면 큰일 났겠지, 그분은. 내가 뜯어 말렸지, 그냥. 이미 계약하고 나왔대. 내가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예전에 사연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아니, 그리고 웃긴 게그 사람이 이미 카풀 했던 사람이야. 카풀 했던 사람이 또 그걸 하겠대. 와. 그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 아무튼 여러분, 이 미디어가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마인드를 바꿔버려요. 차 없어도 되는 건데, 유튜브 보면 차 몰아야 되고, 인스타그램 보면 비싼 차 모는 사람도 많고, 드라마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비싼 차 몰고 있으면, 나도 저 차를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카푸어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금융교육의 부재. 이거는 뭐 카푸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잖아. 자본이고 힘이자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금융교육 1도 안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특히 서민들은 금융교육이 단 1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배우지만 부모님도 안 가르쳐줘. 보통 카푸어들이 보면 단순히 있잖아요. 뭐, 자기가 이제 가지 능력보다 차를 비싸게 주고 사서 모는 것도 있지만, 할부해서 모는 것도 있지만, 보통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없이 살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비싼 차 몰아서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서름을 좀 극복을 하겠다. 인정받겠다. 그런 심리가 좀 강해.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안 하겠죠. 금융교육이 뭡니까? 자기 그릇을 아는 거죠. 내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차를 지르면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차는 나중에 사고,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시중에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동차 모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재정적으로 나은 사람 별로 없어, 이게. 그 재정적으로 안 좋은데 차를 몰고 있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안 그래요? 왜냐, 재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금융교육을 받았으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차가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간지 알잖아요. 아니, 그냥, 뭐,
일시불로 사도 기름값이나 나간 돈이 많은데, 할부로 해버리면, 이자까지 붙으면, 객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캐피탈을 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이자까지 내면서 산다는 게. 그만큼 이제, 금융교육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빠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뻔한 내용인데, 여자들한테 먹히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여자분들한테. 남자를 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남자들 중에, 여자분들 중에 남자를 차로 판단하는 사람이 꽤 많아. 여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남자가 좋은 차를 타면 그만큼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거, 차 가지고 있잖아요. 껍데기만 보고 남자 만난다 골로 가는 사례가 더 많거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남자도 여자 얼굴만 보고, 얼굴에 콩깍지 끼고 만나다가 골로 가는 케이스 있고. 남자도 여자 얼굴만 보면 안 되고, 여자도 남자 자동차나 키만 보면 안 돼. 근데 카풀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자들도 먹히니까. 여자들이 타락하면 타니까. 남자의 능력을 차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카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카풀 하는 사람들 보면 유독 여자한테 꽂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차가 좋아서 카푸어를 한다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소개팅 같은 자리 나가면 여자분들이 차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차 없는 사람도 소개팅 때문에 뭐 주변 지인한테 차를 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차 없다고 하면 그냥 차 없다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잖아. 차가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차가 없는 이유가 내가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차를 구입하면 내가 차에 나간 돈이 많으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차를 안 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나쁘게 받아들이잖아. 남자가 전화해 먹도 차가 왜 없을까? 사실 그것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차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없으면 그만큼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돈을 안 쓰는 거니까 모아놓은 게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차를 몬다고 하면 그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정말로. 남자들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능력이 좋은 사람이 왜 당신 같은 사람 만날까요? 본인 능력이 안 좋잖아. 안 그래요? 여자분들이 좀 멍청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멍청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자동차 같은 걸로 남자의 능력을 판단해가지고 헛다리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카푸어들이 많은데, 골빈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골이 비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골이 비었으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남자 가지고 차 가지고 따지면, 정말 좋은 남자 놓치고 못 만납니다. 이상한 사람 걸립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카푸어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이거예요. 아직 황천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매운맛을 못 봤기 때문에 카푸어든 특징이 있어. 카푸드는 오늘만 살잖아. 오늘만 살기 때문에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장땡이야. 미래 어떻게 되고 미래 자빠지는 신경 안 해요. 미래를 봤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시야가 좁아. 오늘만 어떻게 먹이면 되니까. 근데 오늘만 먹이다가 진짜 매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차 사고가 세게 난다거나 아니면 돈이 안 나온다고 해보면 하루하루가 타들어가죠. 매운맛을 한번 보세요. 매운맛을 한번 세게 봐가지고 나락까지 떨어지고 차올 값에 내놓고 신분제 돼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마통 뚫고 살게 되면 알겠죠. 꼭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 있습니다. 찍어 먹어보세요, 그냥. 딱 봐도 매운 게 보이는데. 굳이 먹어봐야 알겠다는 사람 있어요. 먹으세요, 그냥. 예. 먹어서 위장에 탈라도 책임 안 집니다. 세상 무서운지 꼭 무서운 걸 겪어봐야 아는 사람 있다니까? 꼭 나락이 뭔지, 나락까지 떨어져 봐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카푸어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나락 갈게 보이는데, 올해 나락 갈게 보이는데, 나 나락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락까지 꼭 가보고 싶다. 가보세요. 가보고 나서 도와달라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오세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카푸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카푸어들은 절대 남한테 피해 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빠지더라도 혼자 자빠지시고, 자꾸 옆에 사람까지 같이 끌고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